사인을 보내 왜 너만 안 보내 트와이스 반갑습니다. 네. 구해줌즈 너무 나오고 싶다고 팬이라고 네, 얘기 들었어요. 평소에 즐겨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고 싶다고. 야. 저는 아빠가 설계하셔가지고 거의 다 보세요. 아버지가 보고 잘하셨겠네요. 관계자 관계자. 구해줌즈 가족이에요. 집 볼 때 꼭 요것만큼 확실히 본다 하는 거 있어요? 저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 아니면은 저는 햇빛. 네,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 있어도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비타민 D. 파이팅 외치면서 한번 가볼까요? Turn up, baby, turn up, baby, do. 자, 놀라지 마세요. 저희는 강남구로 갑니다. 쉽지 않은데, 이거 강남. 역삼도! 역삼도! 여기 살 텐데! 예산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 자, 오늘 의뢰인이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집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전월세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본 집에서 일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는 안 되더라고요. 구하기가 어렵죠. 어렵게 어렵게 구해왔고 This is 강남입니다. 강남. 의뢰인의 누나 직장까지 대중교통 12분. 오, 맞긴 하다. 그냥 직장까지 12분이요? 네. 12분 말도 안 돼. 동생 직장까지는 자차로 25분에서 30분이면 돼요. 두 분 1등이에요. 역삼 위치가 너무 좋다. 더블 역세권이에요. 오, 심지어. 아니, 위치가 너무 좋죠. 짜증나. 왜요? 여기로 가면 공부하고 저기로 가면 돼요. 오늘의 집, 바로 이 집입니다. 저는 강남 간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많이 좀 부엌일 줄 알았는데 신축이네요. 신축입니다. 신축이에요, 신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라가셔서 편하게 보시면 되세요. 예,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뭐야? 이거 너무 예뻐요. 엘리베이터 다 있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함께 할 집 이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is yes or yes. 왜 yes or yes예요? 뭔가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선택이 둘 다 yes예요. 아~ 둘 다 너무 괜찮아요. Yes or yes. 자, 오늘의 집 가시죠. 우와. 주문이 있네. 일단 역삼에서 저 정도 톤이 나오고 저를 깔끔하다는 것 자체가 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고급지긴 하다. 역삼에 저런 매물들은 나오면 바로 나가요. 그래요. 바로 나가요. 아니 또 반려견을 키우면 이 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전을 그렇지. 위해서. 맞아 맞아 맞아. 강아지 나오는 거 못 보고 문 닫다가 이제 사고도 나고 맞아. 막 그래요. 네, 그쪽 거 이러니까 잘 알죠. 네. 거실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의 거실. 보시죠. 와, 이뻐, 깔끔해. 거실이 진짜 군더더기로 깔끔해요. 사이즈도 딱 좋아. 괜찮네. 자, 오픈 더 커튼. 오픈 더 커튼. 오픈. 와. 와. 앞쪽에. 지금 시간 좀 놀랬죠? 네. 이게 뭐냐면. 상생하고. 상생하고. 아~ 자, 근데 저 위쪽으로는 약간 맨하튼 뷰가 나와요. 맨하튼 뷰요? 네, 맨하튼 뷰. 그리고 선샤인. 에어컨 옵션입니다. 에어컨. 와, 톤이 너무 좋네. 톤도 너무 좋네. 고급스러운 거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바닥이 폴리싱 타일인데 너무 예뻐요. 강아지들한테는 안 좋아요. 맞아요.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저런 집을 보여줘? 아니야. 보완할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려면 좀 많이 미끄러워서 매트나 그런 거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매트가 저렴하게 너무 잘 나와. 저 안쪽에 보면 주방입니다. 와. 이 집은 이렇게 쫙 밀고 나가서 저 벽까지 연결이 돼서 전체 통을 다 같은 톤으로 해서 여기다 타일이니까 이렇게 뭔가 띄겨도 청소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마음껏 띄기세요. 그리고 인덕션. 3개 있어요. 3구. 3구. 아, 좋네. 냉장고는요? 옵션. 옵션. 야. 좋은 너무 집 너무 좋아. 구경하세요. 여러분 좋은 집 구경하세요. 너무 좋아. 주방도 다 수납. 두 분이서 사기엔 충분한 수납이에요. 식탁도 둘 필요가 없이. 충분히
손이 여기서 오붓하게 남맥기 저녁에 맥주 한 잔. 이제 양옆에 문이 준비가 되었는데 yes or yes가 펼쳐집니다. 왜 yes or yes냐면 방이 공평해요. 그래서 이 방도 좋고 저 방도 좋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어디부터 갑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 yes. 첫 번째 문? 들어가 보시죠. 이게 다 비타민 D예요. 아니 방인데 채광이 저렇게 좋더라고요. 또 여기도. 어? 아 보셨네. 천장 에어컨이. 방마다. 이거는 좋네요. 여기 되게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있잖아요. 자, 와.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 앨범 화보 촬영 있잖아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하이! 자, 좋아요, 하이! 화보 촬영 가요, 화보 촬영! 오케이! 자, 하이! 와, 이거 봐요! 좋아, 하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이! 약간 눕혀서 갈게요, 하이! 오케이! 자, 하이! 근데 지효랑 미나가 있으니까 집이 더 좋아 보이긴 한데 하이! 어, 오케이! 아, 바라보면서 컷! 아. 셀카 존으로도 1등! 아, 진짜 트와이스 분들이가 이렇게 받아준 거지, 정말. 와, 그게.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많이 났네. 그래, 그래. 진짜. 어? 약간 표정 보니까 좀 부족한 거 있는 거 같은데? 수납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거 같긴 해. 그렇지, 수납장. 그렇지. 그거는 제가. 어? 응? 어? 따로 있나? 사과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보면서 약간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근데 요 정도면 좀 서랍 장면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요 정도 크기면? 맞아요. 가시기 전에 하나 조금 찍고 가시죠. Open the door. 또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효 씨가 원했던 그 깔끔한 화장실이 네. 나왔어요. 어, 또 근데... 표정이 약간 또 약간 건의상 얘기할 것 같은데? 남매분이시잖아요. 네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오강이라도 옵션으로. 요강이요? 요강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넓이면 투룸에 화장실 두 개는 어렵지. 자, 두 번째 예스. 우리 남매가 공평하게 사이즈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우와. 잠깐만. 아, 표정이 나오네. 표정이 잠깐만, 나와. 좀 이거 잠깐만요. 왜요? 왜? 왜? 이게 어떻게 예술이 아니야? 예술 뭐지? 뒤에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어.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에어컨이 없어요. 아, 에어컨이 없어요. 오케이, 에어컨 없어요. 방 좁아요.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네. 있습니다. 오. 왜 이 방이 매력적인지 yes or yes인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보시죠. 자,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옵션. 어, 세탁기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은 좋네요, 옵션. 새거, 새거. 그리고 제 몸 뒤쪽에서 후광이 확 올라오고 왜 예스인지 아~ 뭐가 있구나. 제가 그냥 문이 보여드리지 문이 않잖아요. 문이 있어, 문이 있어. 설마, 설마. 옥상 같은 거예요? 오. 어? 이거 찐이죠? 오, 오. 괜찮은데요? 웰컴! 방보다 야, 옥상 문이 있어. 방보다 더 있었어. 야, 이게 에어컨보다 나아, 에어컨보다 나아. 난 에어컨이야, 이거 난 이거 골라. 차라리 여기 방으로 됐으면 얼마나 방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런 공간, 하늘이 뚫려있는 공간은 젊은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요즘. 여기서 치킨을 맥주 한잔 드시는구나.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좀 정리해드리자면 아까 첫 번째 예스는 방이 좀 넓어요. 창도 크고 에어컨도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스는 방은 좀 작지만 이렇게 넓은 베란다에서 마음껏 활용이 가능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두 분은 어느 방이 좋아요? 저는 이쪽. 이쪽. 난 yes. 나도. 아, 완전 yes. 두 번째 yes. 저는 네. 첫 번째 방을 쓰고 오. 여기를 계속 올 것 같아요. 역시 아, 지효 씨가 현명하세요. 네. 네.
그 의뢰인이 강아지 반려견과의 산책을 좀 원하셨잖아요. 자. 뭐가 더 남았나요?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가보시죠. 오, 아직 있습니다. 가시죠. 운동산이 준비를 되었습니다. 다른 집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들어가시죠. 오퍼. 와. 야. 와. 대박. 이게 뭐지? 아, 그렇구나. 아, 옥상. 자, 옥상을 요즘엔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꾸밉니다. 아이고. 맨하탄 뷰. 여기. 옥상 정원이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을 정도. 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 공용 공간이에요. 근데 아시죠? 맨 꼭대칭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쉴 수 있게끔 의자는 다 루프탑 카페 같지 않아요? 네. 예뻐가지고. 야, 여기 뷰도 어머머, 저기 봐봐. 와. 여기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 네. 이 공간이 주는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집이다. 자, 이 집의 이제 가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저희가 전세. 네, 마련을 해놨고요. 전세. 네. 전세가 들어옵니까? 강남은 정말 쉽지 않아요. 아, 너무 어려웠어요. 네. 강남이랑 아니 셀 것 같은데요. 차이나 있잖아요. 4억. 4억? 어? 그래, 샀잖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샀어요. 9,900. 99! 야, 이거 됐어. 아니, 홈쇼핑도 아니고. 아, 그래도 기분이 다르잖아요, 4자랑 5자랑. 힘들었어요.